갑자기 전투네요. 오, 보스전이야? 자, 저 패주면 되겠죠? 둥근 와카. 오, 뭐야? 저런 기술도 있어? 안 센데? 네, 죽여버리면 되죠? 끝내주면 돼요, 그냥. 몸은 좀 센 편이네. 오우, 야. 야, 내 죽방에 날려버리네, 그냥. 이게 제가 조종하는 것보다, 네, 제가 조종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조종하게 하는 게 더 빨리, 네, 신숙하게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제가 조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스전 때는 제가 조종했었는데 자동 한번 돌려보니까 자동이 더 빠르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알파고의 씨가 여기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네, 지배할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날아가는 거 봐. 소리 되게 웃기네. 수 날아갈 때 목소리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죠? 보스는 원래 저렇게 터져요. 네. 보스는 원래 저렇게 터집니다. 마스터 키를 얻었다. 좋은 거 발견. 이걸로 여러분을 열 수 있을 거야. 아까 팬티 안쪽까지 땀이 찼다고 막 그랬었죠. 제가 저 패가지고, 네, 기절시켜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회복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이겼으니까. 마스터 키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문을 다 열 수 있겠죠? 다 열고 다니면서. 방심했어, 내가 진심을 했다면 이렇게. 자, 문 열어가지고. 자, 이제 뭔가 돈 있죠? 파리실로. 카드실로 갈 수 있나 본데? 카드실에서 이거 뭐냐고 시점이 안 돌아가네요? 카드실에 뭐 없냐? 탈의실에 아무것도 없어? 꿈겜이네. 탈의실에 아무것도 없네요. 꿈겜이네 이거. 꿈겜인 줄 알았더니 이거 꿈겜이구만. 탈의실에 아무것도 없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기, 네, 여자 중이 삼총사, 네, 저 친구들이, 네, 계속 가로막을 것 같네요. 벌써 지금 한 명 처리했죠. 나머지 두 명, 나나하고 또 누구였었지? 이름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두 명이 이제 가로 막겠죠. 오. 아미 사베드. 군용 샤벨이야? 아. 아미 샤베르. 아. 군용 사벨.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거룩한 메이스 이제 빼주고요. 베이스 레벨이 5렙밖에 안 되네. 일단 그래도 검 얻었으니까 검 차고 들어야 합시다. 네, 아미들은 저런 거 쓰나봐요. 적 전체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공격. 요거 한번 써볼까? 요거 뭔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적 범위 대지의 에너지를 불러 공격. 딜은 약하네. 대지의 분노다! 얏!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펙트는 한방 이펙트인데 전체 공격이어서 그런지 데미지가 약한가 보네요. 좋아요, 좋아. 적들 다 싹싹 털면서 뭔가 아이템 있으면은 다 주워주도록 할게요. 적들 싹싹 털어줍시다.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뭐야? 너희 어째서 세 명까지? 아니야, 너희도 운이 없구나. 지금부터 나의 화려한 기술로 제물로 삼아주겠어. 뭐야? 아니 잠깐, 나 세이브하고 가고 싶었는데 바로 보스전이네. 아까 마법 쓰지 말 걸.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날릴 거야. 자, 일단은 마법. 때울 때는 요거 번 플레임으로 갔다가 공격을 해주고요. 호노요, 모여시제. 자, 그리고 저걸로 갔다가 휘로 갔다가 공격. 이러면 일단은 잡목들은 다 처리가 되죠. 육포킥이 최고죠, 얘는. 어우, 야, 뭐야. 칼로 왔다, 그냥 훅 찔러버리네, 그냥.
무서운 녀석이구만. 자,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죠? 어떻게 상대를 해줘야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저 일체 얼음 기둥을 깊이 찔러 공격.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 써줄게요. 비간. 서래. 비간 써주면은 아마 쉽게 쉽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매콤한 게 땡긴다고요? 그렇다면 불닭 볶음면입니다. 자, 후이 요코킥. 자, W 브레이크. 요요를 쓰네. 아이쿠, 아이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제는 자동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동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 잡을 것 같아요. 가세요. 흩어버시게. 센 거를 갖다 날리려고 하네. 중이면 아무래도 네, 간부라고는 해도 계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겠죠? 아마 나중에 더 강해져서 나오지 않을까요? 사키야 미오만 일단 너희 기억해두라. 힘든데. 자, 일단은 회복하고 저장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이템 싹 다 텁시다. 싹 다 털어줄게요. 열쇠가 걸려 있어가지고 못 가네요.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네. 자, 요렇게 병사들 다 잡아줄게요. 오, 딜 생각보다 세네. 잘 들어가요.
한번 해주고요. 설마 너 진짜인가? 어, 저기 상자 하나 있다. 상자 얻어주도록 합시다. 방심했다, 우리 아기. 자,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뭘까요? 오. 뭐라고 써있는지. 북한 노트북? 화관북이야. 경사업보다 소재가 좋다. 껴주고요. 가더라도 한 대 때리고 가는 애들도 있죠. 탱크가 있었을 정도면 총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얘네들은 왜 칼 쓰냐? 이상한 놈들이 쎄. 사무라이들이어서 그런가? 아까 탱크 몰고 와가지고 얘네들 체포한 거였거든. 병사들이 칼을 쓰네, 총을 안 쓰네. 와무 아직 밤 11시인데 벌써부터 빤스런 할 조짐을 보이냐. 와무 이래가지고 빈감을 할 수 있겠냐. 제가 언제 빤스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컸다요. 언제 제가 빤스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란디아 2만 해봤는데 1 재밌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나무위키 평가로는 그란디아 1이 네, 파이널 판타지 7과 네, 견줄 수 있는 엄청난 네, 초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2는 솔직히 말해서 더빙빨이 좀 네, 그거고 한국어 더빙이 워낙 잘 돼가지고. 솔직히 저도 근데 더빙 때문에 2가 좀 더 아직까지는 나은 것 같네요. 아미 슈츠. 슈츠가 아니지, 부츠. 아미 부츠죠, 아미 부츠. 이쪽 아니고 여기 아니고 잠깐만 아미 부츠 한번 볼게요. 좋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쓰레기냐
또. 아미 부츠? 방탄 팬들이 사는 건가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탄 스타일. 난 좀 짜라. 거부는 거부해. 난 원해 너무해. 모두가 따라해.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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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탄이 그런 노래 불렀어요. 되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오빠.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이런 거 불렀어요 방탄 선배. 이것이 바로 방탄 스타일이죠. 지금의 방탄소년단은 약간 옛날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달라진 스타일이죠. 자, 일단은 다 털고 다 턴 거 같고, 일단 회복하고 저장 한번 해주고. 방탄 팬들 아비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몰매 맞을 것 같다고요? 왜 몰매 맞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 방탄 노래 다 알고 있잖아요. I need you girl.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뭐였었지? 나츠데이도 있구나, 나츠데이. 여기 내가 돌았나? 아, 여기 다 돌았구나. 이쪽은 제가 완전히 돌았죠? 이쪽 완전히 돌았고, 이쪽 완전히 돌았고, 여기 옆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여기 돌았나? 여기 죽였나? 죽였고, 이쪽 죽였나? 이쪽도 죽였고, 여기 잡았나? 방탄소년단 조롱한 게 아니에요. 뭐 조롱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방탄 노래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관심 많은 빅히트 주식 사자고요? 네, 안 사요. 다이너마이트만 안다고요? 따나나나나에 따나나나나에. 위험해, 들켰다! 저스틴이 어떻게 하지? 아, 아무튼 출구를 찾아보자. 출구를 찾아보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약간 네,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 아, 그리고 그것도 있구나.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가. 내 피땀 눈물.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건 뭐냐? 잠깐만, 슈리켄을 갖다가 왔네. 슈리켄 누가 쓰는 거지? 은밀 작전용. 뭐네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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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페이클러브도 있죠. 페이클러브 페이클러 페이클러 페이클러. 혼란해요. 나의 계획에 따르면 당신들 3명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계획을 변경한대요. 지금 바로 사형이래요. 오야.
자, 안경녀 혼내줘야겠죠? 자, 기다려봐. 이거 내가 직접 조종해. 혼내준다. 제가 직접 조종해서 혼내줄게요. 자동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제 혼내줘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바로 요거 드라긴을 갖다가 한 방 날려줄게요. 대지의 가리다! 야! 대지의 분노다! 얏! 이러는 거죠? 아 잠깐만, 얘 움직여가지고, 아 이거 안 맞네. 병사들 병사 한 명밖에 안 맞네요. 아하!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거 방어력 업 한번 시켜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전체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갔다가 전체 마무리 해주고요. 방탄소년단이 노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그것도 있구나. 보이 위드 러브도 있구나. 오만만만, 오만만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었지. 요시쇼, 또. 신경을 낼 지거라네. 야, 아니, 독을 거네, 치사하게. 자, 아군 저는 응원해가지고 HP를 조금 회복. 요거 한번 써줍시다. 와우. 날파리 마냥 네, 오지게 날라다니면서 네, 열심히 일하네요. 아마 자동 돌리면 알아서 죽일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자동 힘. 후이 육국킥. 네, 계산이랑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이겨버렸죠. 얘네들 뭐 거지네 완전히. 아니, 돈 왜 이렇게 조금 줘? 돈 좀 많이 주지. 자, 일단은 요런 거 돈 먹어주고요. 그리고 회복도 있고. 어, 보관소가 있네요. 보관소. 보관소에다가 이런 것들 좀 넣어주고요. 혼란 치료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저장도 해야겠죠. 뭐야? 아, 이쪽이 아니었네? 잠깐만. 저장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그거네. 이쪽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여구나 저 여자가 말한 근육 열차라는 게 좋아. 이거 타고 탈출하자. 대단해 저스틴. 사실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어. 하지만 분명 어떻게든 될 거야. 오케이. 아 다시 올라갈 수 있네요. 다행히도 네 바로 올라갈 수 있네요.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갑시다. 요런 거 주워야 되죠.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상자도 있었는데 이거 안 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아까 밑에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여기 다 둘러본 것 같죠? 둘러본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자, 회복하고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 뭐 아이템 있나 한번 쓱 보고 여기 저기 있네. 한번 탈출하면 되죠? 저스틴 빨리 저 석들이 올 거야. 좋아 알아냈어. 이거다. 어이 어이 비켜 친다. 야. 그런가? 그 아이 소년이 탈출했는가? 여기까지는 순조롭군. 야 이거 네 일부러 탈출하게 만들고 그 친구 네 마을 어딘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뮤렌 장군 완전 그건데? 뮤렌 대령 이 친구 완전 네 사악한 녀석이네. 대령님, 다만 도시다 린. 예. 난데 말이 마생. 요시 린. 예전대로 나나 일행의 부대에게 소년의 주적을 게시하게 하라. 너는 나와 함께 하늘에서 주적한다. 즉시 전함 그란돌의 발진 준비를 해라. 알겠습니다, 뮤렌 대령님. 15분 후 준비를 완료합니다. 린 엔티아라는 거 언제 나오냐고요? 린 왠지 동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다, 린은 왠지 죽을 것 같다 느낌. 아닌가? 동료 되려나? 동료 될 친구한테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겠지? 왠지 뮤렌 장군 대신에 네 총알바지처럼 딱 네 사이 껴가지고 죽지 않을까요? 왠지 약간 그런 스토리 전개될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상상의 나래를 네 살짝 펼쳐보면은 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뮤렌 장군이 네 아주 슬퍼하겠죠? 뮤렌 대령이 매우 슬퍼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네, 뮤렌 대령을 갖다가 각성시키는 약간 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린이 아닐까. 네, 마치 크리린 같은. 네. 안녕 저스틴? 저스틴이 린의 네, 가슴팍을 툭 찔러가지고 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뮤렌 대령이 이제 네 졸라 화나가지고 막 네 아인 녀석들을 갖다가 막 학살하고 네 저스틴과 그 친구들까지 다치고 네
나카마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네 이런 녀석 정말 대단했어 그러면서 이제 네 다시 이제 한 명씩 뭉쳐가지고 이제 동료가 다 모였어 이제 뮤렌을 빨리 막으러 가자 그러면서 아이는 구출해야 돼 하면서 약간 그런 스토리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네 딱 내가 네, 뭐냐 그 뮤렌 대령 있는 데까지 딱 가면은 이제 와인잔 이렇게 딱 들고 네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샥 하고 와인 던져가지고 와인잔 던지고 한 다음에 상대해주지!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 그러면서 한판 붙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요. 밤새도록 운전해서 피곤하지? 저스틴 운전 바꿔줄게. 괜찮아 괜찮아. 인류 무언가는 이 정도는 지치지 않아. 그것보다 램이랑 수는? 두 사람 다 객차에서 푹 자고 있어. 그 자는 얼굴이 귀엽던걸? 좀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차에 넣는 편이 좋겠지. 내가 해놓을게. 아, 내가 할게. 거기는 레버를 당기면 된다고? 뭐야? 브레이크를 갖다 당겨버렸네. 백신 부작용이 먼저 왔다고요? 자. 때래. 이제 어제는 잘 잤어? 나 별로 못 잤어. 왜냐면 이런 탈것을 탄 건 처음이니까 말이야. 나 기뻐. 괜찮으라고 해. 이 탈것.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런 이것과 같은 게 있어. 꿋꿋! 하지만 남자는 왜 이런 탈것에 열중하는 걸까? 저스틴은 멋대로 제 멋대로 타서 혼나는 적도 있었어. 아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램. 여기 묻고 싶은 게 산타명화크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뭐든지 알려줄게. 뭐가 알고 싶어요? 왜 안개의 수혜에서 쓰러져 있었어? 나 안개의 수혜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무서운 누나들이 쫓아와서 3인조 못난이구나?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는데 도중에 넘어져 다쳐버렸어. 하지만 카라이군은 어디서 그런 난폭한 짓을? 엄마 언니도 관계가? 그럴 리 없을 거야. 자, 세계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세계의 끝? 아, 저 커다란 병 말이야? 본 적 있지 당연히. 아주 오래전에는 병 너머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어. 병 너머의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뭐든지 알려줄게. 뭐가 알고 싶어. 형 어디에 살아? 내가 사는 마을은 루크라고 하는데 GT 날개에 둘러싸여 있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사실 마을 외부로는 나가면 안 되지만 난 바깥 세계가 보고 싶었어. 램 너 무언가의 소질이 있을지도 안 그래 피나? 그래 저스틴보다 나을지도. 아, 농담이야 농담. 그래 형들 루크에 와. 형들이라면 분명히 마을 사람들도 대환영 해줄 거야. 루크라 혹시 세계의 끝에 관한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가자 루크로 안내해주래. 와 뽀뽀야! 충격하고 있는 거겠죠? 아 나 야식 시켰다고요? 네 저도 이제 슬슬 네 햄버거를 먹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저건 군의 신병기? 수급자인가? 뭐야 비행기도 있는데? 비행기도 있어요. 와. 수급자다. 군 녀석들이 뒤쫓아왔구나. 어쩌지 저스틴? 자 한번 붙어줘야겠죠? 이거 타고 못 올라가냐? 놓치지 마라! 콜라 말고 아로 바꿔서 금밤이라고요? 콜라 말고 아로 바꾸다 아가 뭐지? 혈계의 힘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제가 커피를 별로 안 마셔가지고 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셔가지고. 커피 집에 있는 믹스 커피면 되지 뭐. 네. 커피 밖에서 사 마실 필요가 없죠. 밖에서 사 먹어봤자 비싸기만 하잖아요. 아, 밖에서 커피, 네, 왜 사먹는지 모르겠어요. 비싸던데. 그래, 막, 사람 만나려고 사먹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네,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가는 거면은, 그냥, 네. 다른 커피 싸고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사람 만나려고 이제 카페 가가지고 비싼 커피 마시고 이러는 거는 이해하거든요, 충분히. 젠장 당했다! 좋아, 라이트닝 스타 무대 돌격! 아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다고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우. 氷結の力よ. 이렇게 이렇게 피곤하냐 이거. 게스토바. 오늘 한 12시간 찍고 끝내야겠다. 딱 12시간 정도만 하고 끝냅시다. 한 새벽 4시까지만 달리고 끝내자. 탈주각이 아니죠. 네, 열심히 달렸잖아요. 12시간 정도 달렸으면 인정 아닙니까? 블러디 로즈 부대에 긍지를 걸고 도망 못 간다! 단념해라! 아, 또 귀찮게 하는구만. 호랑이 중사야? 호랑이 중사? 새벽 4시 정도면 긴밤 아닌가요? 일단은 네, 해볼 만큼 해봅시다. 네.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아무 여친 생기면 맨날 김천 가서 데이트할 것 같다고요? 아, 그건 아니죠. 저기 네, 그 뭐냐, 저기 5,000원짜리 그 한밭집 있잖아요. 거기 꽁새야 밥 먹자. 네. 그런 데서 먹으면은 가성비 좋죠. 신선한데 매일매일 만드는 신선한데 요리들 얼마나 좋아요. 맛있어요. 디저트 문 부대를 얕보시마. 디저트 문 부대를 얕보지 말라고? 달부대래요? 디저트 달부대. 자식들. 자, 열심히 혼내줍시다. 여친 생기면 방송 접을 것 같다고요? 왜죠?
걷어요. 모처럼 이 미호 주민 부대 배속대 이거 뭐냐 이거 다이아 루비 같은 게 있네. 사과하는데 진짜? 오 행동이 15 올라가네요. 별이 한 개 붙어있다고? 공격할 때 SP가 조금 회복된 행동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여기에 좋겠다. 네. 오케이. 상한 배지를 소한테 줄게요. 다행이야. 기간 시대는 군의 병사들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들 때 분명히 금방 올 거야. 이들은 언젠가 잡혀버린다고 자식인. 일단 녀석들이 오겠지. 그럼 우리가 조금 뛰고 일어나서 우왕하는 느낌으로 그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눌러야 되나? 좋아, 두고 봐라 녀석들아. 이 브레이크 레버를 꽤 젠장, 꽤 뻑뻑하잖아. 브레이크 레버를 어쩌려고 저스틴. 레버 한 개로는 녀석들이 이길 수 없다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자, 녀석들이 오기 전에 브레이크 레버를 갖다가 부셔버렸네요. 아, 녀석들이 없어. 녀석들 도대체 어디에 뭐하고 있어? 빨리 찾아. 헹, 걸려들었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저스틴. 기지에서 당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 그 짐승이 없네. 어디에 숨겼어? 그 꼬맹이만은 도망치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 나나 우선은 이 꼬마를 해치우고 나서 하자고. 그렇게 하죠. 제 계산에 의하면 순식간에 결판 날 거니까요. 네, 이쪽의 계산으로도 순식간에 결판 난다고. 비나 수! 연결기를 풀어! 아 이렇게 아 그런 걸로 도망치겠다는 거야. 어차피 아이들의 얕은 깨로군요.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이번엔 너희들 쪽에서 다가와 주는 거지. 그래 브레이크를. 아 브레이크 레버가 없잖아. 브레이크 아까 부러뜨려 버렸죠. 저스틴님은 얕보지 마. 브레이크 레버를 부셔버렸지. 덤으로 석탄도 잔뜩 넣어놓았지롱. 저스틴 머리 좋아. 이거 어떻게 빨리 어떻게든 기관차를 세워봐. 아 안돼요. 모두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바보 이렇게 속도가 붙었는데 뛰어내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자 그럼 세 명 다 건강해. 로켓단 마냥 그냥 네 헤어져 버리죠. 아
또 이런 걸 또 보고 아동용 게임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동심을 잃은 지 오래되셨군요. 클로에 킴님은 삶에 너무, 네,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네, 인간성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인간성까지는 아니고, 네, 동심을 많이 잃으신 것 같군요. 네. 동심의 세계로 떠나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네, 구성을 한 거죠. 아, 나 속 시원하다. 걸작이었어. 그 세 명의 얼굴. 분명히 지금쯤 필사적으로 열차를 멈추고 있겠지? 웃겨 죽겠네.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그건 그렇고 램, 루크 마을은 여기서 가까워? 응, 여기서만 루크 마을까지 앞으로 조금이야. 가자 형들.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흰자 안개 마치 우유 속 같네. 앞이 전혀 안 보여. 어떡하지 저스틴? 안개가 걔 때까지 기다릴까? 급히 좋으려나 이대로 나아가도 안개 속을 헤맬 뿐일 테니 해. 괜찮다고. 루크마을 사람이라면 안개 속에서 헤매거나 하지 않아 봐. 피리를 부네요. 동심을 되찾고 싶은데 위제트 노래 좀 불러달라고요? 욕심 꾸러기 심술딱지 밉살스런 무리들이 하나뿐인 지구를 마구마구 해친다. 안돼 안돼. 허나먼 우주의 보랏빛 별에서 외계소년 위제트가 나타났다. 와우 와우 위제트 용감한 친구. 와우 와우 위제트 환경의 감시자 맞나? 위제트는 변신의 명수죠. 자, 이렇게 저장 한번 해주고 갑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안개 뱀장어가 마법 경험치 많이 주니까 열심히 잡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저기 나무 인간들 있죠? 그런 애들 혼내주도록 할게요. 요즘 애들은 위제트랑 내 보거스 안 보고 뭐 하냐? 개구쟁이 보거스. 우리 골목 대장 보거스가 나가신다. 보거스 내 친구. 어서 이리 와봐. 오, 보거스 내 친구. 보거스 옛날에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는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옛날에 봤던, 워낙 어렸을 때 봤던 것도 있고. 자, 안개수의 서쪽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복잡하네. 뭐야 이거, 왜 안 풀려 이거. 왜 그래 이거. 해룡이요? 아, 그거 동글동글 해롱이 무지개를 타고 와 우리들 마음속에 친구가 된다.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쿠키 한 개 감사. 그거 정확하게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가정의 보거스 타령이라니. 네. 네? 동글동글 해롱이 무지개를 타고 아, 그거 맞나? 우리들 마음속에 친구가 된다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요? 원더키디 특집해서 다 보여줬는데 재밌다고요? 원더키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자, 요런 애들 잡아줍시다. 와우님 그런 날에 돈 주고 배우라고 해도 못 배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나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학습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동심의 세계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네. 동심의 세계로 떠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못해서 여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람 마음 아프게 하네. 아, 갑자기 그 노래 부르고 싶네요. 옛날에 쪽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이런 노래 듣죠? 옛날 노래 또 유명한 거 뭐 있지? 초롱이 있어요. 역사, 네, 역사 알려주는 초롱이라고 있습니다. 온 가족 모두 모야. 옛날 얘기, 뭐였었지? 아, 가사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 네, 은비까비도 있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멈춘 거 아니야 이거? 멈췄는데요? 아, 나 열받네. 갑자기 멈추고 난리야. 1번 아까 여기 들어올 때 했을걸요? 여기 들어왔을 때 했을걸요? 자, 다시 갑시다. 은비까비, 그리고 초롱이의 역사여행기, 그리고 뭐냐, 배추도사, 무도사, 여러가지 있죠? 오프닝 한번 다시 보고 갈까? 한번 튕긴 김에. 올림포스 가디언이요? 노래가 괜찮죠? 자,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떠나보자.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의 영웅의 시대, 그거죠? 옛날 노래 중에 그거 되게 괜찮았는데, 그거 뭐였지? 뛰어라 뛰어 친구야, 이겨라 이겨라, 승리를 위해 싸우자, 뛰어라 챔피언. 원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포, 꼬린 우린 우린 꾸러기 11 최고 왕스타, 모두가 함께 달려가자. 황금의 볼 축구 왕자. 원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포, 꼬린. 이런 노래도 있었죠? 네. 마법의 볼을 향하여 승리의 날을 위하여. 날아라 부메랑이요? 그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아, 그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원래 아 원아 아 투나 아 원 투 쓰리나 아 원아 아 투나 아 원 투 쓰리나 얼레리 꼴레리 얼렐레 얼렐레리 꼴렐레. 이 세상에 이런 말 들어야 할 사람들 왜 이렇게 많고 많은 거야. 얼레리 꼴레리 얼렐레 꼴렐레리 얼렐레. 지르진 사람들이 코까지 골며 잘도 잔다. 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튕겼어요.